DIC입니다. 우리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4,90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DIC가 지금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오르다가 요즘 지금 2거래일째 떨어지고 있는 건데 DIC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DIC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덜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시장에서 자동차 사이클들이 성장하게 되면 같이 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건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710억 작년, 재작년 마이너스 320억. 2018년까지만 해도 200억, 300억 단위였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데 특히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일 텐데요. 지금 유동부채, 단기간에 갚아야 될 부채가 4,500억입니다. 현재 자본이 700억인데 유동부채가 4,500억일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매도하셨다가 다시 재접근하신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고 재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513님께서 신성델타테크 9,792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조금씩 물타기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췄는데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2차전지 관련주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9,780원입니다. 아주 약간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황인데 자, 2차전지 관련주도 마침 전문가님이 업종 키워드로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종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부분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좀 우량한 기업에 속합니다. 영업이익이 일단 100억 이상 찍히고 있고요.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요. 현재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녹록치는 않은 시장이다 보니 좀 시간은 기다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성델타테크의 어떠한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 3,500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40%면 한 13,500원에 4,000원. 딱 요 구간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네요. 13,500원까지는 재반등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는 아닙니다. 좀 시간은 기다릴 수 있지만 목표가 13,500원 유지하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방향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00원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겠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7,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유튜브입니다. 김도현님께서 안녕하세요. 부강약품 24,100원에 10%입니다. 계속 하락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정말 이 종목은 꾸준히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부강약품 최근에 뭐 이상 운동증, 신약 미국 이상 투약을 개시했다 뭐 이러한 이슈가 있긴 했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었네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신약 만들거나 좀 임상 들어가는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임상 3상까지 가서 도달해서 FDA까지 승인받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이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올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공매도 타겟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승력도 높지만 하방력도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대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4,100원이면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00원에서는 본전 매도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은 19,700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왜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4,100원 한 번은 터치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매수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7,900원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꽃길님께서 안녕하세요. 두산 퓨얼셀 53,000원에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주산표현세는 최근 대차 잔고가 증가하면서 공매도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7%가량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문가님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와, 좀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투선피어셀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가치는 좀 기대 가치가 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2020년도 12월에 26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약 300억이 나왔다 치고 올해 30%가 더 증가돼서 40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400억 곱하기 30이면 1조 2천억이고요. 50이면은 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이 3조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게 50에서 100 사이 구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선반영된 구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보단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의향이 없으시면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3만 2천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2, 3천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3만 2천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역시나 유튜브로 가볼게요. 우리 수현님께서 보락 2,500원에 30%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295원입니다. 보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락은 이제 거래소 종목입니다. 거래소 종목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순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비락이랑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비락식혜 얘기를 해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종목은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입니다. 매출액이 한 440억 정도 단단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여기도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의약품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인강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첨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린허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른 돼지라든지 그 다음에 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첨가물이나 첨가물제를 만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대비 좀 더 아웃퍼포먼스,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2,750원 정도는 좀 목표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000원 좀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는 2,75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288님께서 CJ대한통운 매수가는 17만 8천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6만 7,500원입니다.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이슈로는 택배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대한통운은 당분간은 가격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만 지금 오늘 주가는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CJ대한통운 어떤 전략을 지금쯤 세워야 될까요? 네, CJ대한통운은 우리가 이제 배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써보셨죠? 그 배달의 민족 앱을 쓰게 되면 다 요즘 박스와 그런 겁니다. 물론 이거와 CJ대한통운은 다릅니다. 네. 거기는 이제 개별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갖고 오는 물량이라든지 혹은 11번가 이런 쪽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이제 CJ대한통운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배달의 민족을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door to door입니다. 문에서 문으로 가는 거지 그 사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즉 door to door이기 때문에 지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수 없으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저평가도 되어 있고요. 제가 볼 때 한 6조 정도의 회사 가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6조 정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더 상승 흐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0%라면 한 24만 원까지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도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공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공매도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상단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롱텀 과정으로 보면 24만 원 그리고 어떤 단기 텀이나 다시 반등 텀을 봤을 때 18만 원에서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18만 원,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또 제시드릴 것 같고요. 중기입니다. 24만 원은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개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9936님께서 MCNX 56,000원에 16% 너무 하락해서 보유하려고 하는데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은 계속 보유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있으신 상황인데 이 종목이 1분기 실적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공급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적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는 요즘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 MCNX는 추가 매수를 지금 부근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지금 부근은 좀 다소 리스크합니다.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공매도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매도 첫날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연결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2019년도 1조 클럽을 넘어갔습니다.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고 2020년도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영업이익 계산을 했을 때 1000억 정도의 마진율이 남았어야 되는 건데 2020년도에 592억밖에 마진율이 안 남았다라는 것은 좀 많이 어떤 그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1조 1000억까지 1조 1800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MCNX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감점 요인으로 시장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시총은 1조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8000억이다 보니까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으로 봤을 때 한 58,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매도라든지 이런 디스카운트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7,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낮네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 정도 더 하락했던 자리를 계산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 빼게 되면은 35,000원 정도 부근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 매수의 관점, 지속적인 가져가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높이 사면은 평당이 낮춰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35,000원이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본전에서 매도하신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종목 자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을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계속 보유를 하셔서 매수가 조금 이상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강진님께서 이수앱지스 매수가는 22,000원에 비중은 20%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9,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죠.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는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섹터입니다. 이수앱지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스푸트크니 V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갔습니다. 이제 제조업이 붙어 있으면 잘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치 평가가 참 어렵다라는 게 물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가 났던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의 적정 가치 평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가 영업이익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떤 투자 기업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한 256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고요. 그 기준으로 30배 하면 7,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200억이 다소 높다 낮다라는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수앱지스 22,000원에 사셨으면 물론 더 갈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손절라인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원 손절라인 잡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 이 부분은 좀 유의하게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17,500원, 목표가를 24,0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루몽님께서 안녕하세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KMH 하이텍 2,300원에 40%입니다. 매수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엉엉 하고 울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2,000원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좀 계속 밀려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KMH 하이텍 같은 경우는 회사는 굉장히 좀 무난한 편입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이랑 기계식 조립업 좀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50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자본도 한 764억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전공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제조 설비 쪽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좀 가치 평가를 절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뚝 있는 기업과 굴뚝 없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게 충남 아산시 음북면에 있습니다. 굉장히 공장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 쪽 포지션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고평가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총이 923억입니다. 1000억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리스키한 게 뭐냐면 신용비율이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용비율이 1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일 때는 신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7% 이하 종목들을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10%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종목 교체액은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좀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좀 수급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KMH 하이텍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상담도 유튜브입니다. 김용훈 님께서 동국산업 4,600원에 비중을 15% 조언 부탁합니다. 11년째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11년을 보유하시는 분이 있으시군요. 저는 와, 이 정도 긴 건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동국그룹들이 냉강 압연 압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를 좀 받았습니다. 재무제표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300억, 185억 뭐 이 정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6천억 정도 흐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출액 6천억인데 시총이 지금 한 2,200억.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거죠. 기업 자체가 이것도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올라오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600원에서 한번 파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들고 있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는 맞는데 올라올 만큼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4,500원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740원 좀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740원이 이탈되면 또다시 투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1년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꼭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대응을 참고하셔서 꼭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7072님께서 JYP 엔터 38,600원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JYP 엔터는 사실 이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거의 뭐 오른 적이 없었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31,800원이니까 그 꽤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 엔터주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4세대 엔터 여성 그룹이 나왔죠. 있지. 나온 지 꽤 되지 않았나요? 나온 지 꽤 됐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제가 그렇게 TV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있지라는 그 여성 걸그룹이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모두 다 성공시켰고, 4세대까지 지금 성공시켰다라는 평가. 특히 JYP는 예전에는 이제 남성 그룹에 강했었는데, 지금 여성 그룹에 굉장히 좀 특화돼서 잘 나가고 있고요. 1조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JYP의 가장 특징적인 건 수장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평이 좋고요. 현재 영업이익이 작년도 500억 나왔습니다. 분명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높게 시장에서는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35면 1조 5천억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구간이면 25% 정도 상승 비율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25% 정도면 7천원 정도 더 해주면 한 3만 8, 9천원 정도까지 딱 매수한 단가네요. 아이고 좀 아쉽습니다. 한 3만 9천원까지는 적정 가치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재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3만 9천원까지 보시고 손절 라인은 2만 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있지가 지난달 말부터 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네요. 뭐 응원을 해보시면서 주가 상승도 기원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전선영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 24,200원 비중 60%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 계속 물타기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췄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단가를 낮춰서 지금 24,200원이고 지금 23,500원입니다. 한국전력도 요즘 조금 오르다가 3거래일째도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한국전력은 전문가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4조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시총이 15조입니다. 그러면은 한 4배 안쪽이거든요. 제가 볼때 한국전력은 한 20조까지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가치평가가 좀 절하되는 이유는 좀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20조 구간이라고 하면 30% 정도 상승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한번 3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근데 딱 3만 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만 8, 9천 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전력만큼 대한민국이 좀 저평가된 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버티셔서 거기 한 2만 8천 원에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8천 원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2,5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 우선 한국전력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두시고 상승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0628님께서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30%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목표가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길래 이거 어떡하나 싶었더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는 낮네요. 지금 53,000원이면 수익 구간이 있으십니다. 조금 더 올라가길 바라셨을 텐데 지금 79,000원 부근에서 요즘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어디에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9만 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근데 이제 사이클상 한번좀 눌려주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이 항상 계속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동상으로 지금은 코스피 200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긴 롱텀으로 9만 원까지 목표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만약에 체크드린다라고 하면 다중 바닥에서 두 번째 이탈했던 6만 1천 원 손절 라인 체크드리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에 맡기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9만 원까지 또 이겨내서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이 매수가보다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만 시간이 문제겠죠. 좀 여유를 가지고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볼게요. 6491님께서 SFA 반도체 8,900원에 30%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700원입니다. SFA 반도체도 요즘 연일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밀려나고 있는데, 뭐 PCB 품귀 현상이 빚으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주가가 또 힘을 좀못 쓰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SFA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IT 쇼티지 부족 현상 관련된 종목인데 현재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만드는 업체고 8배면은 아직 저평가된 것은 맞습니다. 타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주로서 시장에서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왜못 가냐면 4만 5천 원을 한 5년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이 항상 저항이 되다 보니까 쉽게 가지는 못하고는 있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을 다른 거로 좀 체크해드렸습니다. SFA와 SFA 반도체가 있었는데 제가 SFA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똑같은 어떤 사이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본 건데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SFA 반도체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SFA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SFA를 말씀드렸던 거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영업이익이 343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총이 한 1조 3천억인데 이 종목도 한 400억, 올해 한 4, 500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400억 정도 봤을 때 지금 2조가량 갈수 있느냐 혹은 1조 2천억 갈수 있냐인데 이게 SFA보다는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SFA보다 SFA 반도체는 갈 만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오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900원으로 돌아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400원 좀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SFA 반도체도 한번 똑똑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정님의 글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 오이솔루션 45,80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우정님께서는 오열솔루션이다. 라고 정말 마음 아픈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G 관련주들은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쓰리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 5G 업체랑 과거에 이제 미팅을 해보면 한 10월, 11월부터 본격화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요? 네, 올해 10월. 이번엔 진짜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한번 하반기 때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상반기 한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비즈니스를 잡는데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수주가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선행지표로 잡으면 5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격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하면 또 3개월이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3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5G가 움직인다고 잡았을 경우에는 그 3월에 6개월 앞단, 그럼 9월 정도가 되겠네요. 9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말미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5G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부분들 고민해서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도 잘 갈 수 있으니까 오이솔루션은 좀 길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실이 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 가치 대비는 유중하고 자금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5만 5천 원에 너무 많이 지쳐있다. 그래서 5만 5천 원에 매도 전략 드리기도 하겠고요. 4만 1천 원의 손절 라인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말쯤부터는 서서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한번 오이솔루션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184님, 로보스타 매수가는 28,4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6,600원입니다. 오늘 좀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 거의 주가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해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로보스타, 뭐 로봇들도 전망은 로봇사 넘어 전망은 워낙에 좋은데 주가는 요즘 좀 지지부진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요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당장 사람 몸이 급한데 그 어떠한 로봇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뒤에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이전의 영광을 찾을 것 같긴 합니다. 4만 원까지는 길게 보시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밍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 실리콘웍스 때도 LG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로봇스타도 LG 들어왔습니다. 한 번 정도 상승 파동 나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4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의 의미가 크게 없겠지만 22,000원 손절 라인은 제시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니다. 근데 들고 있으면 꼭 승리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종목들 위주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네요. 로보스타도 우리 한번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뚝심과 인내를 발휘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2590님께서 SK바이오팜 매수가 11만 4천 원에 20%입니다. 올랐을 때 차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한 12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제 그때 못 팔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이 참 많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잡고 있다가 물리는 경우가 워낙에 많은데 뭐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종목도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SK그룹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SK케미칼. 특히 이번에 이제 그 SK그룹의 장녀분이죠. 군대 갔다 왔죠. 특수부대인가요? 일단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느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잡을 것이냐.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떠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먹거리라는 것은 지금 롯데 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인지가 되는 것은 SK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두고서 오래 둔다고 하면 SK바이오팜도 지금 현재 8조 5천억짜리 회사인데 그래도 시장에서 15조 정도의 가치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5조 정도의 가치면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가치인데 우리 셀트리온도 결국 본질의 가치 쫓아 들어갔거든요. SK바이오팜도 좀 시간을 두면 한 20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시간이 문제네요. SK바이오팜도 시간을 좀만 더 두시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볼게요. 0688님께서 꼭 진단 부탁합니다. 진화생명과학 19,900원의 비중은 90% 손실폭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진화생명과학이 오늘 뭐 무슨 일일까요? 전문가는 7%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비중도 우리 시청자분을 워낙에 많이 실으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찍히질 않고 자꾸 뭘 한다만 하지 하는 게 아직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 잘 되길 바라지만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저는 교체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모멘텀 있고 시세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지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것들이 물론 진원생명과학은 관련 없지만 제약바이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셀트리온 공매도 열리자마자 오늘 -3%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좀 경계하면서 접근하신 전략은 US밖에 없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화생명과학, 일단 뭐 정확한 수치가 찍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러한 리스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7123님께서 오리온 비중 80%입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하락하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리온은 뭐 지난달에 나온 소식으로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리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오리온 하면 이제 초코파이죠. 그럼요. 네. 네. 네, 초코파이인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지금 뭐 콘 가격이라든지 밀 가격이라든지 가격들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료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원료의 가치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그 대부분 뭐 밀값, 뭐 그다음에 뭐 소이값, 콩값, 그다음에 뭐 옥수수값. 이제 자꾸 이제 선물도 영어다 보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되네요.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경우에 최대 수혜는 오히려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건 못 갔지만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은행주 다음 타자가 음식료 관련주일 가능성이 크고 14만 원까지 목표가는 좀 제시드릴 것 같습니다. 15만 원까지도 열릴 수 있겠네요. 15만 원까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